저 그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동해군과 은혁군이 네, 함께하겠습니다. 저 먼저 부트타임을 네, 갖도록 할게요. 자, 정면입니다. 정면. 자, 정면. 좋아요. 정면. 자, 오른쪽을 볼까? 오른쪽, 오른쪽. 네, 좋아.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자, 끝까지. 네, 좋아요. 네, 아, 지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먼저 트로피를. 네, 선물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자, 아, 인사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디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와요. 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인 전당 가수 부분 수상하셨는데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네. 들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초대해주시고, 또 좋은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소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팬앤스타 명예의 전당 가수 부문 2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 두 분 중 한 분이요? 두 분 중 한 분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요. 2대1. 2대1의 경쟁. 네. 자, 어떤 분이지 혹시 진작 가시나요? 혹시? 누가 받아도 뭐 일단 기분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멤버가 또 저희 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 은영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훈훈하죠. 훈훈합니다. 네. 누구시죠? 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팬앤스타 명예의 전당 가수 부분 2관왕 바로 동희 씨의 바람대로 은혁 씨였습니다. 네, 동희 씨의 바람대로 은혁 군이 명예의 전당. 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와. 자, 은혁 씨는 어제보다 오늘 더 널이란 곡으로 무려 10주간 1위에 올랐는데요. 자, 2관왕 차지한 수상소가 한 번 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 같아요. 우리 정말 오랫동안 저희 슈퍼주니어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우리 엘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항상 저희가 하는 음악이라든가 활동이 모든 원동력이 다 우리 엘프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저 개인 활동도 그렇고 뭐 D&E 슈퍼주니어 네. 활동 다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대한민국 아티스트 중에서 팬심하면은 네, 슈퍼주니어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은혁 씨가 또 아이고, 팬심에 네. 가장 효심이 강한 분이신데 그렇죠. 네, 진짜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네. 아직 제가 좀 땡겨드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산에 또 땡겨주셔가지고 또 잘 땡기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말이 나서 말인데 그 땡겨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땡겨 노래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확 땡기고자 또 만든 노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D&E가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색깔을 저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네,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나온 앨범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주니어가 벌써 데뷔한 지 15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그때와 지금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다르신가요? 아니면 그때와 똑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도 또 많은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 이 K-POP이 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이 한류라는 네. 문화가 좀 자리를 이제 많이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슈퍼주니어도 그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재 작곡가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동해 씨. 네. 네,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가 D&E로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한국에서 한 건데 앞서 은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힘이 났고 아시아 투어 잘 돌고 또 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우리 두 분을 또 보내드려야 돼요. 네. 야, 저쪽에 우리 팬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해외에서 오신. 네. 역시 네네네 네, 대한민국의 자랑 네, 역사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건 뭐예요? 띵동이잖아요 띵동 죄송합니다 띵동이라 딩동입니다 아 띵동이야 그래요
그래요. 자, 슈퍼주니어 완전체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 슈퍼주니어 완전체는 일단 조만간에 저희 막내 또 규현이가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어서 네. 소집해제 하는 대로 앨범 작업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여러분께 슈퍼주니어 좋은 앨범으로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팩트 뮤직 어워드 때문에 그때는 슈퍼주니어 완전체로 또 함께 네, 만나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꼭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네. 네, 끝 인사 해주시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더 팩트 뮤직 어워드에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